저항 오늘의 요리 계란두부볶음입니다. 셰프는 슈기, 나레이션 막내예요. 재료는 돼지고기, 두부, 계란, 고추, 쪽파, 다진 마늘, 들기름, 소금, 굴소스, 진간장, 맛술, 매실액, 생수, 후추까지. 키친타올로 두부 물기를 조금 제거해 줄게요. 그래야 기름에 튀지 않으니까요. 크기는 너무 크지 않게 썰어줄게요. 1cm 정도 크기? 쪽파는 반으로 싹 자르고 모아서 총총총총. 쪽파 대신 대파를 넣어도 무관해요. 계란 3개를 모아볼게요. 소금 2꼬집. 샤샥샥샥 잘 섞어주세요. 대가리 대가리 땡강 총총총 땡강 총총총. 이렇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고추씨를 빼줄게요. 이만큼 뺐어요. 뿌듯하죠? 이제 양념장, 진간장 1티, 매실액 1티, 맛술 1티, 굴소스 1티, 생수 5티, 후추추 잘 섞어주세요. 중불로 예열하고 들기름 2티 쭉. 이제 두부를 하나씩 살포시 올려볼까요? 한가득 찼네요. 바닥이 익었다 싶으면 뒤집기. 노릇노릇. 이대로 잠시 옆에 식혀둘게요. 그동안 계란을 할 차례 식용유 쭉, 중불 맞추고 계란물을 쫙. 맛있는 스크램블을 만들자. 노랑노랑. 짜잔, 준비 끝. 이제 웍을 중불로 예열하고 식용유 쭉, 쪽파 먼저 넣고 다진 마늘 1티, 이 두 가지를 먼저 볶아줄게요. 간 돼지고기 80g 넣고 잘 볶아볶아. 벌써 먹음직스럽네요. 양념장도 힘이 잘 섞어서 부어줄게요. 지글지글 끓기 시작하면 두부부터 넣어주고 고추도 넣고 스크램블도 넣고 잘 버무려주세요. 이 양념이 졸아들 때까지 볶아줘야 돼요. 중간에 소금으로 간 맞춰주시고요. 이렇게 졸아들었으면 이제 완성된 거예요. 여기에 마지막으로 쪽파를 위에 사사사사사 올려주면 진짜로 오늘의 요리 계란두부볶음 완성!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려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